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사시는 거가 만족하세요? 가끔 세계 무슨 어느 기구라고 해야 되나?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만족도가 잘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방글라데시 또 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그런 나라는 GNP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또 대부분이 또 미얀마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미얀마 그 덥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열악한 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연 글쎄요. 아무튼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과연 어떤 게 내 삶의 만족이 있는가라고 어쩌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극락하고 지옥하고도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유교경에 불유교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진짜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길바닥 맨땅에 갖다 놔도 편안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날 불만족스럽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당에 갖다 놔도 천국에 갖다 놔도 그게 불편하다고 우리가 불평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아마 저번 주에 말씀드린 우리 스님들 일화에 있었죠? 다 두 분이 귀감이 되는 분이신데 정말 그 본안 스님 얘기 드렸잖아요. 감옥에 사셨으면서도 그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었다라고 했던 말씀이요. 그럼요. 거기 갔다라도 그거는 그것이 수용체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과연 내가 만족을 하고 있고 행복한지.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도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부부가 살고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가 나한테 맞춰주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해주고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가족, 물론 자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무슨 얘기도 있냐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실은 없다라고 하는 임재 스님 말씀이 있어요. 참 이거는 한 번쯤 이렇게 지금 제 본문을 들으시는 우리 거사님들은 딱 한자를 외워놓으세요. 즉시현금 갱모 시절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은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시절, 이 시기, 이 장소, 그 다음에 이 시간,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많은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을 내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날 위해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을 한번 여행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사찰만 다녔어요. 저는 글쎄요, 뭐라 스님이어서 그러나 중국에 여행을 가도 뭐 일반 건 재미가 없어. 사찰만 다 다녔었는데 어느 사찰을 딱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절집에 큰 도량 이렇게 나오는 그 일주문이에요. 일주문에 딱 써 있는 글씨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가 갑자기 그 문구에 뭐라고 쓰였냐면 회도시안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도시안, 머리. 머리를 돌리는 바로 이 시점이 몸을 움직여서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해서가 아니고 내가 머리를 돌리는 바로 그 시점이 안자, 편안한 안자. 아니, 죄송, 말 잘못했습니다. 편안한 안자가 아니라 언덕 안자, 우리가 피안할 때 그 피안이란 뜻이에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비위를 맞춰줘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돌리는 그 시점이 바로 극락 세계가 피안이 거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도시안이라는 말.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고 너무 그 일주문을 딱 나갔는데 그 단어를 보고 머릿속에 정말 하루는 그 단어가 떠나질 않았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가끔 법문할 때 제가 회도시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현재 마음을 기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느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쪽으로 생각하는 거는 누가 달려 있다고요? 결국은 상대방이 해주고 누군가가 해주고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상태는 행복한 세계가 될 수 있고 또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에서 내가 행복한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 구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화가와 같아서 모든 색안을 그렸는데요. 마음이 곧 화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이 화가와 같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독자님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뭘로 그리고 싶으세요?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는 게 아니고 다 본인들은 행복한 세계를 그리시고 좀 더 내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세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세계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자기 마음의 그림에 따라서 그려진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만 해서 그러나요?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왜 우리 지금도 다 전기가 있으니까 지금 컴퓨터도 보고 보시잖아요. 네, 그 전기를 발명하신 그 토마스 에디슨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거 누가 보면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스님 말씀인데 이럴 거예요.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겠지 이럴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천당도 지옥도 마음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술은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마음이 천국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속에 마술을 부려서 즐겁고 찬란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답은 제가 물론 부처님 경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 근데 그분이 잘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분이 청각장애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도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할 수 있던 할 정도로 참 대단하셨던 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불교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티베트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그 원인을 다 남 탓으로 돌린대요. 상대방을 비난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과 90% 정도는 상대방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도 환경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곳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번 주 말씀드린 것 치면은 극락과 지옥은 결국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 자신이 만들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회상 일체유심자라고 그랬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삼세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계의 성품을 반하는데 오직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했습니다. 물론 경전에서는 무슨 부처님 얘기가 나오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다음에 어떤 것인 지금 이 현재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연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연기라는 말 제가 또 썼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시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불만스럽고 상대방을 계속 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 극락이 되고 지옥이 되고 과거 미래의 현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너무 뭐 심각한 얘기 드린 것 같네요. 아, 글쎄요. 너무 심각하게 이번 주 한 주 내내는 과연 내 마음 상태가 과연 정말 만족을 하는지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과연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마지막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가 누가 나한테 극락지옥을 만들어주는가 그거 한 것만 생각하시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여튼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